나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락 목사님에게 먼저 자신이 쓴 논문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세문안 교회의 지금까지 역사 아닌 세문안 교회 역사를 원천적으로 망각한 이상학 목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면하러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상학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제 특정 이미지로부터 치유의 이미지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예수의 속죄 기독론 대신 한의 치유 기독론으로 대치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전통의 기독교를 허물고 있는 이단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통일교 문선명의 피를 통한 기독론과 다를 바가 없다. 문선명은 자신의 피를 받아서 재창조되어야만 불안한 예수의 구원을 안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학은 한의 치유를 통해 구원의 안성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문선명의 피를 통한 구원의 안성이나 이상하게 한의 치유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이단 구원론이다. 이처럼 이상한 목사는 예수의 기독론 갖고서는 구원이 불완전하니 한의 치유를 통한 구원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식이 있다 보니 이상한 목사는 십자가 사건은 한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능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폄하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2000년 역사의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어 이상학 목사가 십자가 사건은 피해자의 진정한 고난을 산만하게 하고 애국하거나 숨기기까지 한다고 하여 2000년의 기독교를 허물려고 하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사건으로서 한의 치유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상학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제한된 사건으로 몰아가며 한의 기독교론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상학의 논문을 알면서도 세문안교회 당회 서울로의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황무해 남이도 목사 장신대 김은영 총장 조직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학을 위한 방탄노예 방탄학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제2의 신사참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서울노회장 조건혜 목사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학 목사가 한국 개신교의 정신을 말살하고 허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상학 목사가 세문안교에서 물러날 때까지 대진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세문안교회 서울노회 포항노회 장신대는 속히 사과하고 이상학을 퇴출시키기를 바란다. 2022년 6월 22일 전국 엄마 부대 대표 주옥순 대도. 자,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저는 한심한 이상한 목사 같은 나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문안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학을 세문안교회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1883년, 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린 이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상학을 여러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정신 차려요. 김진홍 목사님이 저렇게 이런 짓을 하라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저 자를 키워왔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김진홍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겁니다. 자,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이 와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가지만 이제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저희들이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이쪽으로. 자, 기자님들 찍어서요. 대한민국 트위터 저 페이스북에 다 올려주십시오. 이상한 목사님이 이상한 기독교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권사, 집사, 교인들은 이상학 목사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문안교에서 퇴진운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었습니까? 잠깐만, 잠깐만.